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진성TC 동화기업 한온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진성TC 보겠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건설기계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경기 부양안과 글로벌 탄소 배출 순제로 정책은 건설기계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수소발전, 그리고 그린수소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건설기계 수요가 필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의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로 관련 부품 사업의 성장이 확정적이라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21선을 근방으로 등락하고 있는데요. 상단 매물대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현 구간, 숨 고르기가 제한되는 상태에 있는 구간이 주요한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화기업입니다. 전액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올해 13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년에는 89%를 또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전사 실적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소형 전지 전액 대비 수익성 높은 중대형 전지 전액 비중 증가 과정에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 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액 매출 내 중대형 전지 비중은 올해 17%, 내년에는 40%, 내후년에는 71%로 추가적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구간이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동반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은 매출액이 9% 증가한 8,09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4% 증가한 748억을 예상합니다.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또한 최근에 주가의 조정을 좀 마치고 기술적으로 볼 때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횡보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 구간 주춤하고 있을 때 매수 관심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온시스템입니다. 폭스바겐, 현대, 현대기아차, 포드, 중국의 전기차 등 넓은 고객을 기반으로 전기차 부품사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수합병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상당폭 견인했는데요. 올해 9월 유럽 전기차 침투 비중은 13%, 중국은 10월 기준 7%에 도달하고 있는데 두 시장 모두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 대중화에 큰 이득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미국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감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테슬라 납품 품목은 일부 축소되었지만요. 현대기아차 전기공조 시스템을 독점 납품하고 있는 상태로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한행컴퍼니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인수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는 M&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점이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견인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구간 한온시스템의 주가의 위치는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세를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전일 강한 매수세 유입에 따라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가 인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현 구간 시점 매수 관심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